안녕하세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출판사는 동서문화사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1723년 커콜드에서 태어났다. 스미스는 진보적 부르주아의 위대한 사상가이며 고전파 정치 경제학의 창시자이다. 사회 진보에 위대한 공헌을 한 스미스의 업적은 너무나 크다. 앵글스의 표현을 빌리면 영국의 산업혁명은 와티의 발명만이 아니고 스미스 사상의 표현이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즉, 와티의 징계기관은 영국 자본주의의 물질적 기초를 창조하였으며, 동시에 가부장적인 물질적 재화의 생산 방법이 가지는 불활발 정체 세대의 천편일률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한편, 스미스의 학설은 자본주의 경제가 기능한 메커니즘을 창조하고 또한 경제 정책의 기초를 형성할 것을 촉진하였다. 스미스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국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였다. 그는 국가 경비를 사회의 비생산적 지출 속에 넣고 있다. 그의 이상은 부르주아 경제 하에서 야경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는 느슨한 정부였다. 이런 스미스의 입장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미스는 국가 권력이 이미 그 생명을 다한 봉건적 여러 계급, 특히 토지 귀족 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는데 반대하여 투쟁하였다는 점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미스는 궁정, 토지 귀족 상인이 식민지에 있어서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시도하는데 단호히 반대하였다. 그는 식민지를 본국을 위해 농산물과 원료를 공급하는 부속물 상태에 머물게 하려는 중상주의적 정책이 영국 스스로의 이익에 얼마나 어긋나는 것인가를 통찰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진보적 사상의 당연한 발로로서 당시의 지배계급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했으며 새로이 전개되려는 시민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투사로서의 논술을 전 생애에 걸쳐 펼쳤으며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업적이 다름 아닌 1776년 3월에 출판되어 조그만 책방에서 판매되고 있던 여러 국민의 부의 성질과 원인에 관한 연구, 국부론이라고 불려지는 책이다. 이 국부론 초판의 표지에는 책 이름 아래 전 글래스고 대학 도덕철학 교수, 왕립협회 회원, 법학 박사, 애덤 스미스 지음이라고 적혀 있으며 4절판의 두툼한 두 권으로 1파운드 16실링으로 판매되었던 책이다. 국부론은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게 가장 감명 깊었던 제5편의 3장 내용 읽어드릴게요. 공채에 관하여. 그레이트 브리튼의 관세법을 아일랜드와 식민 농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무역 자유의 확대가 따른다면 양쪽에 있어서 더할 수 없이 이로울 것이다. 현재 아일랜드의 무역을 압박하고 있는 모든 불공평한 제한과 아메리카의 열거 상품과 비열거 상품의 구별도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피니스테레 곶보다 북쪽에 있는 나라들도 그 곶보다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아메리카 생산물의 일부분에 대해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아메리카 생산물의 모든 부분에 대해 문호를 개방할 것이다. 브리튼 제국의 모든 지방의 무역은 관세법이 이와 같이 통일되는 결과, 현재 그레이트 브리튼의 연안 무역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리하여 브리튼 제국은 제국 내 모든 속주의 모든 생산물에 대해 드넓은 국내 시장을 제공할 것이다. 시장이 그렇게 커지고 넓어지면 아일랜드와 식민 농원은 관세 증가에서 입는 모든 손해를 곧 보상받을 것이다. 소비세는 브리튼의 세제 가운데 제국의 여러 속주에 적용되는 경우에 따라 나름대로 변경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부분이다. 아일랜드에는 아무런 변경도 없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왕국의 생산과 소비는 그레이트 브리튼의 그것과 완전히 같은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아메리카와 서인도에 적용하려면 그곳에서의 생산과 소비가
그레이트 브리튼의 생산 및 소비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잉글랜드의 사과주와 맥주를 산출하는 각 주에 그 세금을 적용하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조금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아메리카에서는 맥주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당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맥주와는 거의 닮지 않은 양조주가 일반적인 음료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음료는 불과 며칠밖에 보존되지 않으므로 우리의 맥주처럼 큰 양조장에서 판매용으로 제조하고 저장할 수는 없으며 각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가 소비용으로 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시판을 목적으로 하는 술집 경영자와 양조업자에게 하는 것처럼 각 가정의 세금 징수원의 번거로운 입회와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자유와 전혀 양립하지 않는다. 만일 공평을 기하기 위해 이 음료에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의 제조 원료에 과세하면 될 것이다. 즉, 그 제조 과정에서 과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래의 사정상 그런 소비세가 부적당하다면 원료가 소비되는 식민지에 수입될 때 관세를 물게 하면 된다. 당밀이 아메리카에 수입될 때 브리튼 의회가 부과하고 있는 1갤런당 1페니의 수입 관세 외에 다른 식민지의 배로 매사추세츠 베이에 수입되는 당밀에 대해 부과하는 한 통당 8센스의 이런 종류의 속주세가 있고 또 북부 식민지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당밀을 수입하는 데 부과되는 1갤런당 5펜스의 다른 속주세가 있다. 또 만일 이런 방법이 모두 불편하다면 각 가정이 이 음료의 소비에 대해 대납금을 지불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 경우 잉글랜드의 개인 가정이 메가세에 대해 대납금을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인원수에 따르거나 또는 네덜란드에서 몇 종류의 세금을 부과할 때처럼 가족의 나이별과 성별에 따르거나 아니면 잉글랜드에서 소비지에 부과해야 하는 모든 세금에 대해 메슈데커 경이 제안한 것과 거의 같은 방법에 따르면 될 것이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이 데커의 과세 방법은 급속하게 소비되는 물건에 적용하기에는 그리 편리한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좋은 과세 방법이 없을 때는 그것을 채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설탕, 럼주, 담배는 모든 것에서 생활 필수품인 것은 아니지만 거의 보편적인 소비 대상이 되어 있고 따라서 매우 적절한 과세 대상이다. 만일 식민주와의 합방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상품은 그 제조업자와 재배자의 손을 떠나기 전에 과세하는 것도 좋고 또 만일 이 관세 방법이 그들의 사정에 맞지 않는다면 그 상품을 제조지와 제조한 뒤에 수송되는 재고 간의 모든 항구에 있는 공설 창고에 맡겨 그 소유자와 세금 징수원의 공동 보관으로 하고 그런 상품이 소비자나 국내 소비를 위한 소상인 또는 수출상에게 인도될 때까지 그대로 둔채 인도되기 전에는 세금을 선납하지 않는 방법도 무난하다. 수출을 위해 인도될 때는 실제로 제국 밖으로 수출된다는 적절한 보증이 제시되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런 품목은 아마 식민주와의 합방이 그것에 관해 브리튼의 현행 과세 제도에 상당한 변경을 필요로 하게 될 주요 상품일 것이다. 이 과세 제도를 제국의 다양한 속주에 모두 확대한 경우에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지 매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이 제도에 의해 그레이트 브리튼에서는 800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로부터 1,000만 파운드가 넘는 공공 수입이 징수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200만 명 이상의 국민을 거느리고 있고 아메리카 의회에 제출된 보고에 의하면 아메리카의 12연합 속주는 3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거느리고 있다. 그러나 그런 계산은 아마 아메리카의 민중을 격려하기 위해서이거나 아니면 우리 국민을 위협하기 위한 과장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메리카와 서인도의
우리 식민지를 합쳐서 300만 명이 넘지 않는, 즉 유럽과 아메리카의 브리튼 제국 전체에는 1300만 명의 주민밖에 없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만일 이 과세 제도가 800만 명이 안 되는 주민으로부터 영국 정화 1000만 파운드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면 1300만 명의 주민으로부터는 영국 정화 1625만 파운드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 제도가 그만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 수입에서 각각의 국내 통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아일랜드와 식민 농원에서 늘 조달되고 있는 수입이 공제되어야 한다. 아일랜드의 민정비와 군사비는 공채 이자를 합치면 1775년 3월에 끝나는 2년을 평균하여 연액 75만 파운드를 조금 밑도는 것이 된다. 아메리카와 서인도의 주요 식민지의 공공 수입에 대한 매우 정확한 보고서에 의하면 그것은 현재의 동란이 시작되기 전에 14만 1800파운드에 이르러 있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및 대국과 제도에서 우리가 최근에 획득한 전 지역의 수입이 누락되어 있어서 그로 인해 약 3만에서 4만 파운드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끝수를 줄여 아일랜드와 여러 식민 농원에 국내 통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입을 100만 파운드로 가정하자. 그 결과 제국의 일반 경비를 충당하고 공채 상환에 충당하는 데 충분한 1525만 파운드의 수입이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레이트 브리튼의 현재 수입에서 그 부채 상환을 위해 평시에 100만 파운드를 염출할 수 있다면 이 개선된 수입에서 625만 파운드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이 거액의 감채 기금은 전년에 상환한 공채의 이자만큼 해마다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면 몇년 뒤에는 부채 전액을 상환하고 현재 쇠약해져서 시들어가고 있는 제국의 생기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민은 가장 견디기 힘든 몇 종류의 세금, 즉 생활 필수품과 제조업의 원래 부과되고 있는 세금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 빈민은 더 나은 생활을 하며 더 싸게 일하고 자신들의 재화를 더싼 값에 시장에 낼수 있게 된다. 그들의 재화가 싸면 그것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따라서 재화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노동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노동 빈민의 수도 증가하고 그 처지도 개선될 것이다. 그들의 소비는 증가하고 그것과 아울러 종전과 같은 세금을 부과해도 지장이 없는 그들의 모든 소비 물품에서 생기는 수입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세 제도에서 생기는 공공 수입이 그 제도 하에 있는 사람들의 수에 비례하여 바로 증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리하여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았던 부담 아래 놓이게 되는 제국의 여러 속주에 대해서는 한동안 매우 너그럽게 다루는 것이 당연하며, 같은 세금을 모든 곳에서 될수 있는 대로 엄밀하게 징수하게 되었을 때도 어디서나 국민의 수에 비례하여 수입을 낮추는 않을 것이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관세와 소비세가 부과되는 주요 상품의 소비가 매우 적고, 주민이 적은 나라에서는 밀수의 기회가 매우 많다. 스코틀랜드의 하층민들 사이에서는 맥아주의 소비가 매우 적으며, 맥아 맥주, 에일에 대한 소비세도 인구와 세율에 비해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보다 적다. 다만 맥아에 대한 세율은 품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 소비세의 이런 특정 부분에서는 한쪽의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밀매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양조장에 대한 세금과 관세 대부분은 각 나라의 인구와의 비율에서는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보다 적은데, 그것은 피과세 상품의 소비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밀매가 훨씬 쉽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에서는 하층민들은 스코틀랜드보다 더 가난하며, 또이 나라의 많은 지방에서는 스코틀랜드와 거의 비슷하게 인구가 적다. 따라서 아일랜드에서는 피과세 상품의 소비는 인구에 비해서는 스코틀랜드보다 적지만
밀매의 쉬움은 거의 비슷하다. 아메리카와 서인도의 백인은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조차 잉글랜드 같은 계층의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처지에 있고, 그들이 평소에 흥청망청 쓰는 사치품의 소비도 아마 훨씬 많을 것이다. 이 대륙의 남부 식민지와 서인도 제도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흑인은 노예 상태에 있으므로 말할 것도 없이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보다 나쁜 상황에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그들이 더 나쁜 음식을 먹고 있으며 가벼운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재화의 소비가 잉글랜드 하층민의 소비와 비교해도 적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충분히 먹여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주인의 이익이며, 그것은 그의 가축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이익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흑인은 거의 모든 곳에서 백인 하인과 마찬가지로 럼주와 당밀주 또는 프러시아 맥주를 수당으로 받고 있으며, 그런 재화에는 가벼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수당이 철회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 수에 비교한 피과세 상품의 소비는 아메리카와 서인도에서는 브리튼 제국의 어떤 곳과도 아마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밀매의 기회는 분명히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아메리카는 나라의 넓이에 비해서는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보다 훨씬 인구가 적다. 그러나 메가와 메가주에 대한 갖가지 세금에 의해 현재 조달되고 있는 수입을 메가에 대한 단일한 세금으로 징수하기로 하면 소비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문에서의 밀매 기회는 아마 거의 완전하게 제거될 것이다. 또 만일 관세가 거의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널리 쓰이고 소비되는 소수의 수입품에 한정되고, 또 만일 그런 세금의 징수가 소비세법에 근거하여 시행된다면 밀매의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에 명백하게 매우 간단하고 쉬운 변경을 가하면 그 결과 관세와 소비세는 아마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에서도 현재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 올리고 있는 것과 같은 정도의 수입을 소비에 비례하여 올릴 것이다. 확실히 아메리카 사람들은 금화도 은화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그 나라의 내부 상업이 지폐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쩌다 들어오는 금은 모두 우리한테서 받는 상품에 대한 대가로 그레이트 브리튼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해왔다. 그리고 금은이 없으니 세금을 납부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을 모두 손에 넣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그들한테서 거둘 수 있단 말인가? 현재 아메리카의 금화와 은화가 적은 것은 그 나라의 가난, 즉 아메리카 사람들이 그런 금속을 구입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잉글랜드보다 노동 임금이 그렇게 높고 식료품 값이 그렇게 싼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일 그것이 필요하거나 편리하다면 그만한 많은 양의 금은을 구입할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금은이 희소한 것은 선택의 결과이지 필요성의 결과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금은화가 필요하거나 편리한 것은 국내 또는 국외의 사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이다. 모든 나라의 국내 상업은 이 연구의 2편에서 밝힌 것처럼 적어도 평시에는 금은화와 거의 같은 정도로 편리하게 지폐로 처리할 수 있다.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자본을 토지 개량에 투자하여 늘 이윤을 올릴 수 있었던 아메리카 사람에게는 금은처럼 매우 값비싼 상업 용구에 비용을 쓸수 있을 만큼 절약하여 자신들이 잉여 생산물 가운데 그런 금속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것을 직업상의 용구와 의복의 재료, 각종 가구, 그리고 자신들의 정주지와 식민 농업의 건설과 확대에 필요한 철제품을 구입하는데, 즉 죽은 자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산적인 자산을 구입하는 데 쓰는 것이 편리하다.
식민지의 여러 정부도 그들이 국내 사업을 처리하는 데 충분한 만큼의 또 대부분은 그 이상의 양의 지폐를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여러 정부의 이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정부 가운데 어떤 것, 특히 펜실베니아 정부는 그 국민에 대해 타당한 비율의 이자를 붙여 이 지폐를 대출하는 데서 수입을 이끌어내고 있다. 다른 여러 정부 가운데 어떤 것, 이를테면 매사추세츠 베이의 정부는 긴급한 비상사태 때 공공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런 종류의 지폐를 발행하고 나중에 그 식민지에 있어서 형편이 좋을 때 차츰 떨어진 가치로 그 지폐를 되사고 있다. 1747년에 그 식민지는 이런 방법으로 발행액의 10분의 1로 공채의 대부분을 상환했다. 국내 거래에 금은화를 쓰는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식민 농원주의 편의에 합당하고 또 식민지의 여러 정부에 있어서도 약간의 매우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그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은 편리한 점이다. 지폐가 과잉되면 식민지의 국내 거래에서 반드시 금은은 구축되며 그것은 지폐의 과잉이 스코틀랜드의 대부분의 국내 거래에서 금은을 몰아낸 것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리고 어느 쪽 나라에 있어서도 지폐의 이런 과잉을 초래한 것은 국민의 가난이 아니라 기업적이고 기획적인 정신, 즉 손에 들어오는 모든 자산을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자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다양한 식민지가 그레이트 브리튼과 영위하는 대외 상업에서는 쓰이는 금은의 많고 적음은 금은의 필요도에 정확하게 비례한다. 그런 금속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는 그것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필요한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발견되고 있다. 그레이트 브리튼과 담배 식민지 사이의 상업에서는 브리튼의 재화는 일반적으로 매우 장기의 신용으로 입식자에게 선지급되며 나중에 일정한 값으로 평가된 담배로 지불된다. 입식자에게는 담배로 지불되는 것이 금은으로 지불하는 것보다 편리하다. 어떤 상인이든 거래 상대가 자신에게 판 재화에 대해 화폐로 지불하는 것보다 자신이 그때 다루고 있는 뭔가 다른 종류의 재화로 지불하는 것이 편리하게 마련이다. 그런 상인은 때때로 있는 청구에 응하기 위해 자기 자산의 일부분을 쓰지도 않고 게다가 현금을 가까이 둘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는 언제든지 더 많은 양의 재화를 자신의 가게와 창고에 보관해 둘수 있고 더큰 규모로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상인의 모든 거래 상대가 그에게 파는 재화에 대해 그때 그 상인이 다루고 있는 뭔가 다른 종류의 재화로 받는 것이 편리한 경우는 좀처럼 없다. 버지니아나 메릴랜드와 거래하는 브리튼의 상인은 우연히 특수한 종류의 거래 상대이며 그들로서는 그런 식민지에 파는 재화에 대한 지불을 금은보다 담배로 받는 것이 편리하다. 그들은 담배를 팔아 이윤을 챙기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금은을 팔아 이윤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레이트 브리튼과 담배 식민지 사이의 상업에서는 금은은 종처럼 등장하지 않는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는 국내 상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외 상업에서도 금은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 그 때문에 두 식민지는 아메리카의 다른 어느 식민지보다 보유하고 있는 금은의 양이 적다고 한다. 그런데 두 식민지는 인근의 어느 식민지에 못지않게 번영하고 있고 따라서 부유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북부의 식민지, 즉 펜실베니아, 뉴욕, 뉴저지 및 뉴잉글랜드의 네 정부에서는 그레이트 브리튼에 수출하고 있는 자국 생산품의 가치는 자신들이 쓰기 위한 또 자신들이 중개 역할을 하는 다른 몇몇 식민지가 쓰기 위한 수입 제조품의 가치에 뒤떨어진다. 그래서 차액을 모국에 금은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그런 식민지는 일반적으로 이 차액의 금은을 가지고 있다. 설탕 식민지에서는 그레이트 브리튼의 해마다 수출되는 생산물의 가치는 그레이트 브리튼에서 수입되는 모든 재화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 만일 해마다 모국으로 보내는 설탕과 럼주에 대해 그런 식민지에서 지불이 이루어진다면 그레이트 브리튼은 해마다 막대한 차액을 화폐로 보내지 않을 수 없고 서인도 무역은 어떤 정치가들에 의해 매우 불리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런데 설탕 농원의 주요한 소비자의 대부분은 그레이트 브리튼에 살고 있다. 그들의 지대는 설탕과 럼주, 즉 그들의 소유지에서 생산된 재화로 그들에게 지불된다. 서인도 상인이 그런 식민지에서 자기 돈으로 구입하는 설탕과 럼주는 그들이 해마다 그곳에서 파는 재화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차액은 반드시 금은으로 그들에게 지불돼야 하는데 이 차액 또한 일반적으로 메워지고 있다. 다양한 식민지에서 그레이트 브리튼에 지불하는 것의 어려움이나 불규칙함이 그런 식민지에 각각이 지불해야 하는 차액의 크기에 비례한 적은 거의 없었다. 지불은 대체로 북부 식민지 쪽이 담배 식민지보다 규칙적이었다. 게다가 전자는 매우 큰 차액을 화폐로 지불한 것에 비해 후자는 차액을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하더라도 훨씬 소액이었다. 우리의 다양한 설탕 식민지에서 지불을 받는 어려움은 그런 식민지에 각각이 지불해야 하는 차액에 비례하기보다는 각각의 식민지가 가지고 있는 미 경작지의 넓이, 다시 말해 식민 농원주가 받고 있는 과잉 영업의 유혹, 즉 그들의 자본의 크기에 걸맞지 않은 드넓은 황무지에 정주지와 식민 농원을 만들고 싶은 유혹의 크기에 비례한다. 아직도 드넓은 미 경작지가 있는 거대한 자메이카 섬에서의 수익이 바베이도스 안티카, 세인트 크리스토퍼 같은 더 작은 섬들에서의 수익보다 일반적으로 불규칙하고 불확실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섬들은 이제까지 오랫동안 완전히 경작되어 그로 인해 식민 농원주의 투기를 위한 여지가 더 적었던 것이다. 그레나다, 토바고, 세인트, 빈센트, 도미니카가 새롭게 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투기를 위한 새로운 여지가 열리고 그런 섬들에서의 수익은 최근에 거대한 자메이카 섬에서의 수익과 마찬가지로 불규칙하고 불확실했다. 따라서 식민지의 대부분의 현재 금은화가 적은 것은 식민지의 가난 때문이 아니다. 그런 식민지는 활력이 있는 생산적 자산을 크게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조금밖에 가지지 않는 것이 편리하며 따라서 금은보다 편리함은 덜하지만 더 값싼 상업 용구로 만족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그런 식민지는 그 금은의 가치를 직업 용구와 의복 재료, 가구, 그리고 정주지와 식민 농원의 건축과 확대에 필요한 철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금은화가 없으면 운영할 수 없는 사업 부문에서는 언제든지 그런 금속의 필요량이 수중에 들어오는 것 같고 만일 수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때때로 있다 해도 그런 실패는 일반적으로 피할 수 없는 가난의 결과가 아니라 피할 수 있는 지나친 기업열의 결과이다. 식민지에서의 지불이 불규칙하고 불확실한 것은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터무니없이 부유해지고 싶어하는 갈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식민지의 세수 가운데 식민지 자체의 민정 및 군사 시설비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그레이트 브리튼에 금은으로 보내야 한다 하더라도 식민지는 그런 금속의 필요량을 구입할 수 있는 수단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분명히 이 경우 식민지는 잉여 생산물 가운데 현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자산을 구입하고 있는 부분을 죽은 자산과 교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식민지 내부의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식민지는 값싼 상업 용구 대신 값비싼 상업 용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 값비싼 용구를 구입하는 비용은
토지 개량에 대한 지나친 사업의 활기와 열의에 어느 정도 찬물을 끼얹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메리카의 공공 수입의 어떤 부분이든 그것을 그 문으로 보낼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아메리카의 잉여 생산물 일부가 이미 보내지고 있는 그레이트 브리튼의 개개의 상인과 회사 앞으로 발행되어 인수된 어음으로 송금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메리카에서의 세수의 가치를 재화로 받은 뒤에 그 가치를 화폐로 국고에 납입할 것이고 모든 업무는 아메리카에서 단 1온스의 금이나 은을 수출하는 일 없이 되풀이하여 처리될 것이다. 아일랜드와 아메리카가 함께 그레이트 브리튼의 공채 상환에 협력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다. 그 공채는 혁명에 의해 수립된 정부를 지탱하기 위해 모집된 것이고 그 정부 때문에 아일랜드의 프로테스탄트는 현재 자국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권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유, 재산, 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보증도 얻었으며 또 그 정부 덕분에 아메리카의 몇몇 식민지는 현행 특허장을 따라서 현행 국가 제도를 얻었고 또 그 덕분에 아메리카의 모든 식민지는 그때부터 줄곧 누려온 자유와 안전과 재산을 얻은 것이다. 그 공채는 그레이트 브리튼뿐만 아니라 제국의 여러 속주의 방위를 위해 모집된 것이고 특히 최근에 전쟁 때 모집된 거액의 공채와 그 전에 전쟁 때 모집된 공채의 상당한 부분은 모두 바로 아메리카 방위를 위해 모집된 것이었다. 그레이트 브리튼과의 합방에 의해 아일랜드는 무역 자유 외에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그 합방에 뒤따를지도 모르는 세금 증가를 보상하고도 남는 다른 이익을 손에 넣을 것이다. 잉글랜드와의 합방에 의해 스코틀랜드의 중류와 하급 신분의 사람들은 그 이전에 항상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귀족 제도의 권력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레이트 브리튼과의 합방에 의해 아일랜드의 모든 신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훨씬 억압적인 귀족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이 귀족 제도는 스코틀랜드의 그것처럼 출신이나 재산이라는 자연스럽고 존중할 만한 구별에 의하지 않고 모든 구별 중에서 가장 불쾌한 구별, 즉 종교적 및 정치적 편견에 의한 구별에 의한 것이다. 이 구별은 다른 어떤 구별보다 더욱 억압자의 교만과 피억압자의 증오와 분개를 자아내며 같은 나라의 주민들 사이를 다른 나라와 나라의 주민들 사이에서도 볼 수 없는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통례이다. 그레이트 브리튼과 합방하지 않는 한 아일랜드의 주민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자신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식민지에서는 억압적인 귀족 제도가 지배적이었던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런 식민지에서도 그레이트 브리튼의 합방에 의해 행복과 평온이라는 점에서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그것은 적어도 소민주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악의와 적의의 찬 분열과 항쟁에서 식민지를 해방할 것이다. 이 분파 항쟁은 그와 같이 때때로 국민의 애정을 단절하고 형태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민주적인 것에 가까운 정부의 평화를 어지럽혀왔다. 이런 종류의 합방에 의해 막지 않으면 그레이트 브리튼에서 완전히 분리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런 분파 항쟁은 이제까지보다 10배나 해로운 것이 될 것이다. 현재의 동란이 시작되기 전에는 모국이 항상 강제적인 힘으로 이런 분파 항쟁이 격화되어 터무니없는 야만과 모욕보다 더욱 나쁜 상태가 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었다. 그 강제적인 힘이 완전히 제거되어 버리면 분파 항쟁은 아마 이내 격화되어 공공연한 폭력과 유혈을 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의 통일 정부 하에 통합되어 있는 모든 큰 나라에서는 당파심은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는 제국의 중심보다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브리튼의 지배자들은 지난 1세기 이상 대서양 서쪽의 커다란 제국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 제국은 지금까지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다. 이제까지는 그것은 제국이 아니라 제국에 대한 계획이고 금광이 아니라 금광에 대한 계획이었다. 즉 아무런 이윤도 가져다 줄 것 같지 않은 것에 거대한 비용을 들였고 계속 들이고 있으며 또 만일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추구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들 것 같은 계획이다. 왜냐하면 식민지 무역에 대한 독점의 결과는 이미 설명한 것처럼 대다수 국민에게 있어서 이윤이 아니라 단순한 손실일 뿐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틀림없이 우리의 지배자들이 국민과 마찬가지로 아마 자신들도 꿈꿔왔던 이 황금의 꿈을 실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꿈에서 깨어나서 국민들을 깨우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 만일 이 계획을 완수할 수 없다면 계획을 단념해야 한다. 만일 브리튼 제국의 어떤 속주도 제국 전체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게 할 수 없다면 이제야말로 그레이트 브리튼이 전시의 그런 영역을 방위하는 비용, 평시에 그 민사적, 군사적 시설의 모든 부분을 유지하는 비용에서 자신을 해방하고 자신의 장래의 전망과 계획을 자신의 그야말로 평범한 처지에 합치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